안녕하세요. 요리 알려주는 남자 밍스타입니다. 오늘은 두반장 돼지고기 덮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돼지고기 100g은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세요. 삼겹살을 사용하셔도 되고 대패 삼겹살을 사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마늘 3톨은 편 썰어주세요. 씻은 양배추 30g은 사각으로 잘라주세요. 대파 하나는 송송 썰어주세요. 양념을 만들어주세요. 청주 1테이블스푼, 두반장 1테이블스푼, 다진 마늘 1티스푼, 간장 2분의 1테이블스푼, 설탕 2분의 1테이블스푼, 고춧가루 2분의 1테이블스푼, 후춧가루 조금을 넣고 섞어주세요. 프라이팬에 식용유 2테이블스푼과 마늘을 넣고 볶아주세요. 마늘에 향이 나면 돼지고기를 넣고 볶아주세요. 이때 소금 후추 간을 조금 더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양배추와 대파를 넣고 볶아주세요. 양배추에 숨이 죽으면 양념장을 넣고 볶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밥 위에 덮밥 소스를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